산이슬이 맺힌다는 의미의 절기 한로입니다. 오늘은 강풍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특보 현황 살펴보시면 동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고요.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본에서 북상 중인 태풍 찬홈과 한반도에 위치한 고기압 사이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바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고 깨끗한 공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토요일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